다음 네 번째로 관계와 그 다음에 비트와 그리고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관계 연산자는 피연산자들의 관계를 통해 갖고 불리언 값을 나타내는 불리언의 결과 값을 나타내는 연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조건 불리언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관계 연산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항등 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비교 관계는 두 개를 비교해갖고 어느 것이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불리언 값으로 true false로 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항등 관계는 두 개가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해서 그래서 같은지 같으면 참, 뭐 틀리면 뭐 false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는지 아니면 두 개가 틀린지 not equal이라는 것이 두 개가 틀리냐? 라고 묻는 건데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트루 내지는 폴스로 나타내는 그러한 연산자를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요거 많이 쓰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논리 나타내는 연산자들은 대부분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얘도 예제로 한번 몇 가지를 출력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제에서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열 번째 예제를 만들어 볼 거고요. 자, exam underbar 10. 열 번째 예제를 작성해 봅시다. 자, public static void main. 자, 해두시고요. 불리언 값이 대체적인 형태니까요. 불이라는 거 만들어 두고 5가 3보다 작다. 이거 뭡니까? false가 되겠죠? 그럼 다음 불리언 불원은 10과 11이 아니 10이 같다. 뭐 이러한 것도 되겠죠? 여기에서 괄호를 굳이 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equal과 그다음 크다 작다를 배우고 있는데 이 연산자 아직 equal이라는 연산자 아직 안 나왔죠? 그걸로 봤을 때는 얘보다 연산 우선순위가 느리다라는 거알수 있을 테니까 얘가 먼저 연산되어서 다시 얘한테 대입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5가 3보다 작다라는 것은 당연히 무슨가? false라는 값을 나타내게 될 거고요. 두 개가 같냐라는 거. 요거 묻는 거는 두개 같죠, 당연히. 그죠? 10과 15 같으니까 얘는 당연히 true라는 값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출력을 시켜보시게 되면 system.out.println 불의 값은 불이라는 결과 값을 나타내게 될 거고요. system.out.println 불1이라는 값은 불1이라는 값을 출력시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true의 값, 여기에서 false의 값이 출력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얘를 not equal로 비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 값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당연히 얘의 값이 false로 바뀌게 되겠죠. 왜? 서로 같은 것을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서로 같지 않니? 아니, 같은데요. 이러한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false라는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관계 연산에서 기억해 두실 법한 내용이네요. 관계 연산은 특별하게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두개 간의 관계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는 뭘까요? 예를 들어 뭐 10이 뭐 1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10이 10보다 크지는 않지만 같은 데 속하죠. 그러면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거나가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참 거짓을 구별해 준다라는 건데요. 요 equal이라는 기호는 반드시 부등호 바로 옆에 우측편에 적으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뭐 equal, 같거나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기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호 요거 순서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때문에 헷갈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자고요. 제가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불리언 A라는 곳에다가는 위에 보시면 지금 현재 불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원이라는 변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이라는 변수가 not equal 불원 요렇게 한 번을 적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불리언 B에다가는 불 equal not 불원 요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위에 거는 띄어쓰기를 했고 밑에 거는 띄어쓰기 안 했는데 밑에 건 띄어쓰기 하면 에러 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여기 붙여쓰기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시면 여기 띄어쓰기를 만약에 전부 다안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불과 불원이 not equal로 적혀 있으면 두 개가 같지 않냐라고 묻는 건데요. 요 밑에 건 뭐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다량연산 not이라는 거 배우셨죠? 논리 부정.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불원을 부정해갖고 어디에 불에 대입해라. 그런 다음에 그 값을 b에다가 대입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not equal과 equal not이라는 것은 전혀 틀린 겁니다. 얘는 우선순위 5등인 관계 연산이고요. 얘는 우선순위 2등인 논리 부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A와 B의 값은 결론적으로 얼마냐라고 하면 부라고 불원이 같지 않냐라고 비교하는데 지금 둘다 폴스죠? 같은 건데 같지 않냐라고 물으니까 폴스가 될 거고요. 얘는 불원이 원래 폴스잖아요, 지금. 폴스를 부정해라. 부정은 얼마입니까? 트루죠. 트루를 여기에 대입해라. 그럼 얘는 트루죠. 걔를 또 B에 대입해라라고 하면 또 트루죠. 그래서 A는 폴스, B는 트루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해볼까요? A는 A. 다음에 시스템.out.println. B는 B. 하시게 되면 위에 거는 false, 밑에 거는 true. 이러한 식의 결과값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not equal과 equal란 요거 혼돈해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띄어쓰기만 잘만 하시면 이러한 에러 잘 이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띄어쓰기 했을 때도 이게 지금 Eclipse나 아니 1.5 버전부터는 요게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어 갖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띄워쓰기 하면 논리 연산으로 인식 아이그 뭐지? 단항 연산으로 인식을 안 해서 에러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잘 보시면 요거 두개 순서 바뀌었다고 해서 혼돈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번에는 비트 연산하고 논리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 비트 연산 옆에 보면 제가 논리에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적어놨었죠. 근데 논리에 사용 가능한 건 요거 두 개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요거는 논리 연산 요쪽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일단 비트 연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라는 글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적혀 있는 AND나 OR나 Exclusive OR라는 모든 연산을 하기 전에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이진 비트 데이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진 비트 데이터로 바꿔갖고 처리를 해보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요 결과값을 알수 있을 텐데요. 비트 연산의 AND는 양쪽 비트를 모두 참이면 양쪽 비트가 모두 참이면 참을 나타내는 그러한 연산이고요. 비트 연산의 OR는 양쪽 비트가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을 나타내는 그러한 연산입니다. Exclusive OR라고 해서 배타적 OR 연산은 양쪽 비트가 서로 틀리면 참을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 4와 7을 연산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4와 7이라는 숫자를 연산하는데 AND 연산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비트 연산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4라는 것은 0000, 0100. 얘가 4가 될 거고요. 7이라는 것은 0000, 0111. 이게 7일 겁니다. 자, 그러면 AND 연산이라는 것은 여기에 AND를 딱 취해갖고 양쪽 비트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이라 그랬죠. 참이라는 것은 비트에서 참과 거짓은 1일 때 참이고 0일 때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양쪽 비트가 0이니까 양쪽 다 0이죠. 그럼 거짓 거짓. 제가 방금 전에 AND 연산 뭐라 그랬어요? AND 연산은 양쪽 비트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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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그러면 양쪽 비트가 모두 참인 것은 요 1, 1, 요세 번째밖에 없죠. 그러면 얘만 1이고 나머지는 여기는 거짓이고 참이다. 이러면 AND 연산 규칙이 안 맞죠. AND 연산은 양쪽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니까. 그래서 거짓 참 이렇게 돼 있으면 거짓 거짓. 나머지도 전부 다 거짓이죠. 이렇게 되면 결과값이 뭐가 될까요? 4가 됩니다. 그래서 AND 연산을 취하면 4가 되고요. 다음에 OR 연산을 취하게 되면 양쪽 비트가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라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OR 연산을 이렇게 취했다라면 양쪽 비트가 모두 거짓인 것은 앞에 5개. 요게 양쪽 비트가 모두 거짓이고 나머지 세 개는 한쪽이라도 참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부 다 참이란 얘기입니다. 참.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고요. 그래서 OR 연산은 양쪽이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다라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참이면 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의 결과값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7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Exclusive OR는 양쪽이 서로 틀리면 참이란 얘기입니다. 양쪽이 서로 틀린 거 어디 있나요? 이건 00으로 갔고 00으로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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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11로 갔죠. 그럼 같은 거는 전부 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틀린 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요 비트만 서로 틀리죠? 그러니까 결론은 1, 1, 두 개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0.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Exclusive OR 연산을 하게 되면 얘는 3이 되고, AND 연산을 하게 되면 4가 되고, OR 연산을 하게 되면 7이 된다. 라고 하는 연산자. 그게 바로 비트 연산자의 AND OR, Exclusive OR. 이러한 연산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특정 비트 수를 뽑아낼 때, 그리고 특정 색상을 표시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연산자로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지금은 실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예제를 통해서 3과 7과 4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연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인티저보다 작은 연산은 인티저로 변경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퍼블릭. 자, 하셔서 우선 4와 7을 인티저로 A는 4 표시해놓고요. B는 7 이렇게 표시해두고 출력 한번 시켜봅시다. AND 연산을 취하게 되면 결과값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4, AND 7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4, AND 7 이렇게 표시하게 되니까 이번엔 또 에러가 나네요. 왜 에러가 납니까? 잘 생각해보시면 플러스 연산의 우선순위가 몇 등이었어요? 아까 산술 연산은 3등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제가 지금 등수 1등, 2등, 3등, 4등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요게 제일 처음에 보시면 제가 요 순서 있죠? 최우선 연산자 1등, 단항 연산자 2등, 얘 3등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번호를 매겨봤을 때 산술 연산자 3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우선순위가 3등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AND 연산은 우선순위 몇 등입니까? 그렇죠? 6등이죠. 차례대로 헤아려 보면 6등이면 얘가 먼저 연산되어 버리니까 얘랑이 먼저 연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ND 연산이 나중에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빨간색 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괄호 연산과 같이 우선순위 최우선 연산자, 1등 연산자를 사용하셔서 범위를 묶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ND 연산을 취하면 4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다음에 OR 연산을 취하게 되면 결과는 4, OR 7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얘는 7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마지막 exclusive OR, 배타적 OR을 취하시게 되면 4와 7 간의 결과를 나타내시게 되면 얘는 4, 얘는 7, 얘는 3이라는 결과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우연찮게 예제를 이렇게 작성했으니까 4, 7, 3이 나타나게 된 거지 반드시 뭐 AND 연산했다고 앞에 숫자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4와 7을 제가 연산했네요. A와 B를 연산해야 되는데 착각했었네요. 뭐 4와 7을 연산해도 됩니다. A와 B가 어차피 4와 7이라는 고값을 나타내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473이라는 결과값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비트 연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마지막에 표시하고 있는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요. 논리 연산자는 AND와 OR 요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Exclusive OR라는 것은 논리 연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 뭐 이런 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란 말 그대로 논리를 가지고 양쪽 논리가 모두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일단 논리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위에 관계 연산자 있으니까 얘랑 같이 혼합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 12번째 예제를 작성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EXAM 언더바 12번 자,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우선 이렇게 연산을 해볼 수 있겠네요. 불리언 불이라는 곳에다가는 5가 3보다 작고 동시에 7이 4보다 크다. 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여기 AN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괄호를 하나도 안 했죠. 연산자들은 많은데. 자 그때 관계 연산자가 우선순위 따져보면 몇 등요? 5등 정도 되겠죠? 얘는 몇 등입니까? 7등입니다. 그러면 5등과 7등이 연산 처리가 되면 5등이 먼저 연산되니까 얘가 먼저 연산되니까 5와 3이 먼저 연산되겠죠? 5가 3보다 작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폴스죠, 폴스. 폴스. 여기다가 적으면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실 테니까 요 밑에다가 적죠. 얘는 폴스입니다. 다음에 AND가 있고 다음에 크다 작다 요게 있죠. 요게 있으면 요게 또 5등입니다. 그럼 얘가 또 연산됩니다. 7이 4보다 크니 당연히 크죠. 그래서 트루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폴스와 트루를 AND 연산시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폴스와 트루를 AND 연산시키면 AND 연산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비트 연산에서 양쪽 비트가 모두 참이면 참인 것이 AND 연산이었다 그랬죠? 그러면 논리 연산에서 AND는 뭘까요? 양쪽 논리가 모두 참이면 참이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 한쪽이 거짓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alse라는 값이 저장된다라는 뜻이고요. 또다시 bool1이라는 변수를 하나 사용하셔서 10하고 not equal 11 하시고 다음에 OR 다음에 7하고 3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무슨 얼마의 결과값이 될까요? Not equal도 우선순위가 몇 등입니까? 5등이죠. 다음에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선순위가 5등이죠.
이거 두개 중에서는 누가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얘가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방금 전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일단 얘가 먼저 연산되니까 7, 2, 3보다 같거나 작니? 아니, 같거나 작지 않다. 그럼 10과 11이 서로 다르니? 다른 거 맞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중간에 오화 연산이 들어간 겁니다. 오화 연산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양쪽 비트가 모두 거짓이면 거짓이다 그랬죠? 근데 지금 논리에서는 양쪽 논리가 모두 거짓이면 거짓이겠죠? 근데 한쪽이라도 참이 있죠? 그럼 결과값은 뭘까요? 당연히 참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불과 불원을 출력해보면 위와 같이 false와 true라는 값으로 출력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셔서 출력을 시켜보시게 되면 불원 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false와 true라는 값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비트 연산자는 비트로 바꿔놓고 비트 단위로 계산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 구분하는 거고요. 논리 연산자는 논리 단위로 계산을 해서 또 true 내지는 false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트 연산자가 논리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에서 AND 연산은 양쪽 모두가 참일 때만 참이죠. 근데 5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미 여기에서 false라는 값이 계산이 되어 버렸죠. 5가 3보다 작어 버리면 이거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면 뒤에 게 참이든 거짓이든 이 전체는 뭐가 돼 버릴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AND 연산은 양쪽이 모두 참이어야 참인데 한쪽이 먼저 false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뒤에 건 보지 않아도 전체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폴스가 돼버리겠죠? 이러한 식으로 한쪽만 봐도 결과가 판단 가능하잖아요.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밑에 거는 오화는 양쪽이 모두 거짓이어야지 거짓이죠. 양쪽이 모두 거짓이어야 거짓입니다. 근데 앞에 것만 딱 봤을 때, 앞에 것만 봤을 때 이거 결과가 뭡니까? 참이 나와버렸죠? 자, 이러한 식으로 앞에 것만으로 결과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뒤에 거를 실행하면 속도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느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AND나 OR와 같이 논리 연산자는요, 앞에 걸로 상황 판단이 가능하면 뒤에 걸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일단 속도는 일단 빨라집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아직 메소드 파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얘는 조금 이해할 법한 범위이기는 합니다. Static void main. 제가 방금 전에 그 빠른 실행을 위해서 앞쪽만 보고 판단 가능하면 뒤쪽은 보지 않는다. 그 예제를 이제 그 예제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bool, eal. boolean, 불은 aaa, 괄호 열고 닫고, and, bbb. 자, 하셔서 system.out.println, 불. 자, 일단 여기서 에러가 났는 건 AAA하고 BBB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났는데요.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static void AAA. 자, 이게 지금 뭔지는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void 말고 boolean으로 해야 되겠네요. boolean AAA. system.out.println AAA. return false. 결과를 봐야 되니까 일단은 static boolean boolean bbb system.out.println bbb return true.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이건 뭐 메소드 파트니까 나중에 메소드 파트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만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합시다. boolean 쪽에서는 뭐라고 적어 두었냐면 AAA를 먼저 실행하라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럼 AAA가 얘기 때문에 얘가 실행됩니다. 실행되면 AAA라는 글자가 화면에 찍히겠죠? 찍히고 return false 하게 되면 이 자리에는 무엇이 되돌아오게 되냐면 false 값이 되돌아옵니다. 자, 그럼 false와 and라는 글자를 만났어요. false가 찍히고 and를 딱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얘가 false이기 때문에 and는 양쪽이 모두 참이어야 참이죠. 그러면 뒤에 걸 보나 안 보나 일단 이 전체 결과값은 뭐가 됩니까? false가 돼버리죠. 그렇다면 뒤에 거 실행할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BBB라는 것은 찍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BBB가 호출이 되어야지
얘가 실행이 되어야지 BBB를 찍을 텐데 얘가 호출이 안 되니까 BBB를 찍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보시면 AAA만 딱 찍혔고 BBB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상황 판단이 다 가능하니까 false라는 결과값을 그냥 내어버린 거죠.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뒤에 것도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걸로 상황 판단은 가능하지만 뒤에 걸 반드시 실행해서 뭔가를 출력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효율성이 좋긴 좋지만 뒤에 걸 영원히 실행할 수 없다라면 그건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바 측에서는 비트 연산자를 논리에 쓸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앞에서 배우신 아까 비트 연산자 모든 걸 비트로 바꾸어서 쓰는 거그 연산자를 논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논리에서 이 비트 연산자를 쓰게 되면 앞에 걸로 상황 판단이 가능하더라도 뒤에 걸 무조건 실행시켜 보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얘는 BBB도 같이 찍힙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BBB까지 앞에 걸로 상황 판단 가능하지만 뒤에 것도 실행은 시켜준다. 그러고 나서 결과 값을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트 연산이 논리에도 쓰인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요건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메소드 파트 배우시고 나서 다시 한번 요 부분을 보시면 아 이런 원리구나라는 것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 많이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요 연산자들 우선순위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선순위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각각의 연산 처리라든지 아니면 비트 연산자가 논리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분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